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세레몽드의 셰프 이소라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면서 파리에도 다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 크리스마스 마켓도 살펴보면서 프랑스 겨울 간식도 소개할게요. 지금 소시스 집에 왔는데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인 이제 훈제 소시스 골랐거든요. 앉아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장작을 태우니 분위기가 정말 좋죠. 여러분, 제 인생 소세지를 만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소세지 품질 자체도 너무 좋고 훈제 소세지라고 하는데 게다가 숯불에서 구워서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만약에 저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갈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이 소세지와 도너츠는 크리스마스 마켓 마지막 날 또 가서 사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프랑스는 감자와 치즈를 함께 조리한 요리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 중에서 아웃백 스타일의 왕 통감자를 찾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껍질째 구운 통감자이고 위에 치즈에 이제 크림 그리고 약간의 쪽파 들어있어요. 감자 맛이 너무 좋아요. 그 감자 본연의 단맛도 좋고 식감도 되게 부드럽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생각보다 크림이랑 요 치즈 자체가 좀 밍밍해요. 그래서 치즈랑 소스보다는 감자 자체가 굉장히 맛있다. 이런 요런 통감자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치즈 쌓여있는 거 봐. 계산하면 이런 티켓을 줘요. 이 티켓을 가지고 줄 서고 있어요. 저기 샤키츠리 한 세 가지 종류 있어요. 저는 이제 매콤한 양념 들어간 초리조를 골랐어요. 맥시 받았어요. 이제 본래 하클레트가 프랑스 겨울철에 굉장히 즐겨 먹는 치즈이고 크리스마스 마켓인 만큼 조금 간단하게 샌드위치 형태로 많이 판매를 해요.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이제 밖에 있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따끈한 국물 생각나잖아요. 근데 프랑스인들은 이 따끈한 하클레트를 생각하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우유 맛이 많이 나는 치즈보다는 조금 더 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블루치즈처럼 엄청 호불호가 갈리는 맛은 아니거든요. 향만 맡았을 때는 조금 아 너무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입안에 넣었을 때 되게 감칠맛 있는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치즈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치즈고 그래서 항상 딱 겨울철에 이제 먹는 별미라고 하죠. 프랑스 여행 오게 되시면 꼭꼭꼭 이 하클레트를 드셔보세요. 6 Ça c'est citre de Normandie ou Bouctan. Très bien. Merci. 시드르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곳의 생산지가 있는데 브르타뉴랑 노르망디예요. 근데 이곳은 브르타뉴 지방에서 생산된 이제 시드르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은은한 쓴 맛이 나는데 그 시드르 특유의 맛은 많이 사라졌고 그냥 딱 사과 주스 데웠는데 약간 쓴 맛?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마셨던 따뜻한 사과 주스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시나몬이 듬뿍 들어가서 향신료 향이 되게 그윽하게 나서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시드르보다는 따뜻한 사과 주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왔을 때 추러스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추러스의 유래 알고 계셨나요? 추러스는 추로라는 종의 양을 치던 스페인 산악지대의 목자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대요. 추로의 뿔 모양과 비슷해서 추러스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만들어 먹던 추러스는 반죽을 튀긴 밋밋한 맛이었는데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들여온 초콜릿과 설탕을 가미해 먹기 시작해서 지금의 추로스가 됐어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겨울에 주로 먹는 간식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니 도넛츠 사러 왔어요. 여기 인기가 많아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프랑스에선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47일 전에 도너츠를 먹는 카톨릭 기념일이 있어요. 부활절 전 금식에 들어가기 전에 풍족하게 먹는 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유럽에서는 퍼레이드 축제를 열 만큼 큰 행사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너츠 역시 프랑스에선 겨울에 주로 먹는 간식이에요. 안에 도너츠도 너무 촉촉하고 위에 올려진 이제 초콜릿 소스도 도너츠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짧게 소개해드린 프랑스 겨울 간식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어도 프랑스 곳곳에서 맛보실 수 있어요. 겨울에 프랑스 여행을 오신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추러스를 구입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추러스를 집어서 담고 설탕을 뿌려주던 그 손 그대로 현금은 건네받고 다시 그 손으로 조리하고를 반복하더라고요. 맛은 있지만 위생은 엉망이었답니다. 이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스르몽드와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요.